언제나 보양식계 1등을 차지하는 이것. 기운폭도 다지고 면역력 향상에도 좋은 보양식이죠. 환절기 잃어버린 입맛까지 되돌려준다는 힘이 불끈불끈 나는 장어. 와. 나른한 것도 없으시고 기운도 펄펄 나고 봄철 장어가 힘이 난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와 장내삼이 장어와 만났다? 완벽한 맛궁합을 자랑하는 사색장어를 소개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고층 빌딩. 이 빌딩 끝자락엔 식도락가들이 자주 찾는다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식당 내부는 만석 행렬. 도대체 뭘 이렇게 열심히 먹나 봤더니 두꺼운 불판 위에서 식욕을 자극하는 장어가 익어갑니다. 입에 들어가요. 첫 술. 입에 넣었다 하면 술술 넘어갈 만큼 맛있다는 이곳 장어. 얼마냐? 일단 물을 넣으니까 넘어가려 좋고 맛있어 일단. 여기저기에서 칭찬 일색인 이 집 장어. 그 맛에 무슨 특급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장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장어가. 도대체 무슨 맛인데요?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뒷맛이 되게 좋아요, 이제. 부드럽고 맛있다는 평이 지배적인 이 집 장어구이. 어떤 특별한 재료라도 쓰는 걸까 궁금하던 찰나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산소 포장된 이 장어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부안에 마늘하고 콩잎 먹인 장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직송되어 온다는 국내산 장어. 그 싱싱함은 손끝만 닿아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장어가 들싱싱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잘 잡혀요. 근데 힘이 좋은 거는 잡기 힘들어요. 베테랑 사장님 손에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힘 좋은 장어. 손끝 사이사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니 싱싱함이 느껴지시죠. 장어 좋네. 확인한 게 너무 깐깐하시고 맨날 좋은 장어 달라고 하고 반품 해버린다 하시니까 너무 저희가 장어 가져오기 너무 힘들긴 해요. 저희 사장님도 깐깐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이 장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맛있어질까요? 먼저 주문 즉시 생물 장어를 꺼내 손질 후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꼭 한번 거치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주문 즉시 초벌해서 바로 구워서 나갑니다. 소금으로 밑간을 한 뒤 전기 그릴로 초벌. 이 작업에선 사장님의 스킬이 더해지죠. 초벌을 한 5분 정도 하면은 한 70% 정도 구워지는데 직화로 구기 때문에 잡냄새가 없어지고 살이 더 탱글탱글하게 식감이 좋아집니다. 기름기는 쫙 빠지고 하얀 속살은 더 탱글탱글해진 장어 초벌구이. 이제 손님상에서 노릇노릇 익혀 맛있게 먹으면 끝인데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일까요? 끝없이 주문이 이어집니다. 여기 그 복분자 구이하고 장내산 구이 하나 하고. 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사장님 그 장내산이요? 예. 민물장어 장내산 구이, 민물장어 복분자 구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곳이 인기 있던 비결, 좋은 재료만큼이나 손님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이 생메뉴가 있기 때문인데요. 복분자도 좋고 장어도 좋고 한꺼번에 드시기는 사실 어려운데 편하게 드실 수 있게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합하게 된 겁니다. 먼저 이 장어구이는 장어에 함유된 비타민 A의 기능을 더 높여준다고 알려진 복분자가 들어가는데요. 복분자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황금색 가루가 더해진 이 구이는 고단백 식품인 장어와 장내삼이 더해져 우리 몸을 더욱 활성화시켜주는 조합이랍니다. 덕분에 손님들은 입도 즐겁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거양득. 금상첨화 정말. 복분자 장어구이. 장내삼 한 뿌리까지 돌돌 말아먹으면 행복지수 올라갑니다. 씁쓸한 맛이 있어야 더 담백한 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장내삼의 이 향이 올라오는데 이게 다른 모든 맛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한 입 먹자마자 여기저기 감탄사 자동 발사. 우와, 이렇게.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양념이 더해졌으니 긴 말 필요 없겠죠?
아니 이게 너무 좋은데 또 장어까지 먹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이런 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집의 비밀 병기 메뉴가 하나 더 남았답니다. 등장만으로 많은 이들을 흥분시키는 이 메뉴. 빨간 자태가 보는 이들의 식욕까지 자극시키는 양념구이입니다. 내가 장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두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느끼해. 평소 장어를 선호하지 않던 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특제 양념구이. 장어의 느끼한 맛을 고추장이 확 잡아주고 매우면서도 약간 그 달달한 맛이 좀 더 가미된 맛이랄까. 양념을 국산으로만 써갖고 아주 매콤하면서 아주 속이 편해요. 일단 뭐든지 매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속이 편해야 돼, 속. 맛과 비주얼까지 모두 합격. 이토록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벌을 하기 전 빨간 양념을 바르고 또 더 바르는 사장님. 대체 그 양념은 뭔가요? 1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만든 특제 소스입니다.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특제 양념. 맛만큼 들어가는 재료도 특별하다는데요. 먼저 천궁, 뽕잎, 당비 등 다섯 가지 한약재를 넣고 2시간여 동안 달인 물을 준비합니다. 태양초 고추장 한약 달인 육수하고 배합을 해서 만들어요. 한약재 달인 물과 태양초 고추장, 물엿 등을 적절히 배합해 만든다는 사장님 표 양념장. 최고의 맛을 내게 한다는 재료의 비율도 오랜 연구 끝에 완성했죠. 요 빨간 빛깔 좀 보세요. 영롱하죠? 세 번 정도 발라서 버져야지 양념이 잘 배고 그때가 맛이 제일 좋습니다. 게다가 특제 양념을 바르고 굽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니 구이 하나도 예사정성이 아닌데요. 하얀 장어의 속살 위에 코팅된 듯 예쁘게 입혀진 빨간 양념장. 그 자태에 침샘이 자동으로 자극될 정도. 색깔마저 특별한 4색의 장어구이 한 상에 기분까지 업됩니다. 그런데 이 장어구이를 더 특별하게 즐기는 비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실한 대파에 빨간 양념 버무려 만든다는 대파김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처음에는 대파로 김치를 담으면은 맛이 없을까 하고 대파김치를 한번 담아보게 됐어요. 쪽파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시원한 맛도 있고요. 익혔을 때 개운하고 저희 집만의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파김치를 직접 담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부의 노하우와 손맛이 담겼다는 대파김치는 이 집 장어구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 덕분에 매일 손님들의 칭찬 세례가 쏟아집니다. 와, 장어야, 백과야, 짱이야, 짱. 반상 반상구마. 배고야, 배고. 바로 이 맛이야, 이 맛. 그런데 이 집을 찾는 단골들 사이에서 음식만큼 유명한 것이 또 있다는데요. 장어 맛이 기가 막히지만은 서울시내 전망이 이게 다 보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특별한 장어구이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나면 비로소 통창 너머의 서울 풍경이 두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들 저기 보면 앞에는 동대문 있지. 창신동에다가 여기 동네가 싹 보여요. 하늘에서 먹는 장어 맛이라는 거는 우리 종로가 종로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도심의 풍경을 발 아래 두고 식사하는 이들. 낮에도 밤에도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니 서울의 이색 명소로도 선색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잠시 감상해 보시죠. 멋진 풍경을 보며 더부룩해진 속을 달랬다면 이번엔 장어의 느끼함을 잡아줄 후식으로 다시 배를 채울 차례. 바로 막국수를 맛볼 시간입니다. 아, 이제 막국수를 비비고.
이거 맛있겠다. 쓱쓱 비벼 후루룩 한입 가득 넣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정도. 양념하고 막국수하고 장어하고 그 맛이 아주 감칠맛이 나요. 너무 좋아요. 장어구이를 다 즐긴 다음에 입가심 메뉴로 손색 없습니다. 막국수를 먹으니까 장어의 느끼한 맛 싹 잡아졌고요. 새콤달콤하니 쫀득한 맛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칭찬이 그냥 만들어졌을 리 없겠죠? 저희가 메밀막국수 만드는 양념장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직접 만든 양념장을 쓴다는 이곳. 어떤 재료로 만드신 거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천연꿀하고 제가 직접 만든 육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각종 과일을 곱게 갈고 설탕 대신 천연꿀과 비법 육수까지 넣어 맛을 낸다는 양념장. 와, 빛깔부터 남다른데요. 여기에 갓 삶은 쫄깃한 면까지 더해지면 사장님표 메밀막국수 완성입니다. 김가루까지 솔솔 뿌려 맛있게 비벼 먹으면 메인 메뉴 저리 가라 할 정도. 얼마나 맛있는지 면치기까지 하는 손님들. 만난 음식 앞에선 체면치레는 잠시 미뤄둡니다. 아주 그 막국수가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냥. 네. 최고입니다. 뭐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너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 환상의 맛이 납니다. 좋은 재료와 사장님의 오랜 연구로 탄생한 사색의 장어구이. 이 정도면 여름 건강까지 책임질 보양식으로 손색 없을 것 같죠? 경기도 어렵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보양식 드시고 힘내서 활기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맛 잃기 쉬운 요즘, 기력 보충되는 특별한 보양식을 찾는 분들께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장어구이 강력 추천합니다.